원정 23일째. 드디어 맥킨리산 정상에 도전할 기회가 왔다. 어려서부터 맥킨리산 정상의 설날을 꿈꿨던 미스티는 각오가 대단하다. 경사면의 기울기는 40도나 된다. 자칫 잘못하면 발이 미끄러져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오랜 원정으로 몸도 많이 지친 상태.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제 고도 5,547m. 대난리 패스에 들어섰다. 이곳의 산소 농도는 해수면의 절반도 안 된다. 추위와 피로는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기 쉽다. 미스티는 몇 걸음을 내딛고 쉬었다가 숨을 고르고 다시 몇 걸음을 내딛는다. 전진 속도는 아주 느리다. 이 능선 꼭대기의 해발 고도는 6,100m다. 바람에 실려온 눈이 처마 모양으로 쌓여 있다. 설비다. 정상으로 이어진 능선에는 설비가 널려 있다. 멍한 정신으로 걷다가는 걸려 넘어지기 쉬운 구간. 그래서 앞선 대원의 발자국을 따라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긴다. 정상 바로 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 무렵. 원정 시작 23일 만에 대원들은 맥킨리산 정상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에 우뚝 선다. 맥킨리산 정상에는 미 국립지질조사국이 설치한 정상 표지판이 있다. 미스티의 첫 번째 맥킨리 등장이다. 정말 기뻐요. 어려서부터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예전부터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 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멋진 산을 상상했죠. 이제 저도 해줄 얘기가 생겼고요. 멋진 등반이었죠. 정말 재밌었어요. 정상에도 올랐고요. 맥킨리산 정상에서 본 광경이다. 발 아래로는 지평선 끝까지 구름이 이어져 알래스카 산맥 위를 덮고 있다. 7월 1일 달을 마쳤다. 26일간에 걸친 원정도 끝이 났다.
다섯 번째 정상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마틴은 딸의 첫 등정 성공에 한껏 신이 났다. 미스티가 매키니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 평생 못 잊을 경험이죠. 그럼요. 매키니 산은 사람을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제 인생도 달라졌으니까요. 그때 전 29이었죠. 뭐라고 할까? 이 산은 사람의 영혼을 건드리는 산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면을 알게 해주죠. 북아메리카 대륙을 통틀어 제일 높은 매키니 산. 자연에 도전하고 싶은 이들에게 매키니 산은 매력적인 무대를 제공해준다.